아우 시원해. 아, 망 토마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도전할 필리핀이라고 하기에는 요즘에 워낙 한국에서도 많이 먹고 이걸 하니까 어쨌든 발 낭바녹. 발랏 낭바녹. 낭바녹 아니야. 발랏 스킨 꼭대기. 날 뭐 다. 빌랏 아니야. 아, 저 머리가 요즘에 굳어가지고. 아, 발랏 낭바녹. 낭바녹. 아, 발랏 낭바녹. 닭 껍질 튀김입니다. 한번 무쳤다가 튀겨서 먹는 거죠. 거의 뭐 완벽한 맥주 안주 스타일에. 한국에서 최근 들어서 뭐 KFC에서 이걸 팔아요.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이죠. 닭 껍데기에 콜레스테롤을 대먹왕입니다. 대먹왕. 참고로 제가 저번에 그 스티치처이랑 그 솔테이스 굿이랑 같이 영상을 찍을 때 이걸 만들어서 먹었었죠. 그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맛있어가지고 뭐 다시 한 번 더 찌는 겁니다. 참고로 이 기름은 예전에 레촌 까왈리 때부터 쓰던 기름입니다. 자, 필리핀에서 이걸 만들어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처음이야. 되게 얇으니까 금방 튀겨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래 튀겨야 돼요. 사람보다 더 힘이 센 동물이 있어. 머리도 좋고 그 동물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껍질 벗긴 다음에 이렇게 튀겨 먹으면. 아, 저런 말 하지 마. 시끄러워. 잔인한 거야. 인간도 채식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채식주의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고기를 안 먹나?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안 먹나? 직접 만들었는데 12,000원이면은 생각보다 비싸다. 이거 반이야. 아, 이게 반이야? 아, 그래? 그럼 6,000원어치네. 괜찮네요. 그건 일부러 하는 거지. 아우 시원해. 아, 자, 뿔단 먹을 때 조심해야 될 점. 술을 먹고 뿔단 먹어야 돼요. 망 토마스. 역시나 또 식초가 나왔습니다. 네. 맛있다. 지금 막 차이가 났네. 뭐? 발랏낭바녹. 엉덩이? 엉덩이. 한국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튀김, deep fried라는 뜻이에요. 튀김. 한국 요리 이름 중에 어떤 ingredient. 그리고 튀김 하면은 그 튀김 요리 이름이에요. 이거 닭, 네, 치킨 껍질, 스킨 튀김, 네, 닭 껍질 튀김, 감자, 포테이토 튀김, 감자 튀김, 네, 프렌치 프라이즈, 닭 튀김, 프라이 치킨. 한국에서는 좀 웃겨요. 콩글리시인데 닭이라고 그러면 정말 치킨이야. 그냥 치킨, 닭. 치킨이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 치킨. 그 치킨은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일종의 콩글리시. 야, 치킨 하나 시켜봐. 그러면은 프라이드 치킨 시키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 또 재밌는 거. 한국 사람이 맥주집에 갔어.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 근데 후라이드라 그래 보통. 이상 후라이드. 후라이드 하나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프라이드 치킨 하나. 후라이드. 프라이드. 이게 프라이드 치킨이야. 그러니까 프라이드. 후라이드. 그리고 그냥 치킨. 다 프라이드 치킨. 약간 그래서 닭 튀김이라 그러면은 왠지 느낌이 집에서 만든 닭튀김 같은 느낌이고 프라이드 아니면 그 치킨 BBQ 뭐 KFC 맥도날드 뭐 이런 데서 튀기는 정말 웃긴 건데 사실이야. 그리고 프라이드 말고 다르게 요리해서 먹나 또? 치킨 스킨 나도 뭐 없어? 없지. 엄마 내가 손님인데 왜 난 서 있어? 불불님 바리잖아. 사장님이고 오빠는 바텐더고 손님들은 다 여기 안에 이제 이거를 몰랐단 말이야 지금. 네네 물불님. 네, 아 이게
초반에 오빠 엄청나게 빨리 먹었잖아. 맛있어갖고. 순간적으로 지금도 못 먹겠다. 왜? 아시다시피 닭 껍질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적당히 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건강검진 전날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음식. 근데 살아가면서 그런 거 하나도 안 먹고 건강한 것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잘 먹었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필리핀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배달시키옵니다. 배달해서 먹는 건 재미가 없죠. 자, 감사합니다. 미스터 불불이었습니다. 바이바이.